올해 특히나 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별 운세는 크게 대략을 잡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희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10월달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우리 오늘의 경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풀릴 수 있는 경기가 있으니까 다들 힘내시고요. 안녕하세요. 한혜TV의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 힘들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힘든 경제 속에서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고자 남은 하반기 네. 9월, 네. 10월, 11월, 네. 12월. 아, 9월, 10월, 11월, 12월. 네. 하반기 중에서도 이제 더 연말에 네, 또 네. 좋아질 수 있는 네. 좀 대박나는 띠들. 네. 아, 네, 있을지. 그래요. 한번 봉수를 뭐 봅시다. 대박나는 띠가. 아이고. 그쵸. 아, 근데 올해 특히나 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코로나가 3월달에 또 크게 확산이 되더니 또 이제 불난리도 많았죠. 올해 이제 뭐 화재 사건 이런 것도 많았고 상반기에는. 또 하반기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물난리. 그쵸? 지금 중국에서부터 중국에도 샨샤댐이 지금 엄청나게 막 불어나서 홍수 피해가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에 이어가지고 한 몇 주 있다가 또 완전 이런 물난리를 저는 처음 겪어봤어요. 천안이나 중부지방에 있었던 분들은 진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연말에 좀 빨리 극복하고 대박까지는 솔직히 올해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지운의 타이밍이 흐린 게 있기 때문에 개인의 대운이 오더라도 이런 지운의 때운이 오지 않으면은 크게 받아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조사를 한번 해왔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그나마 극복하는 띠는 30대 중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 30살 이제 양띠 여러분들 있죠. 그래서 30살 양띠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뭐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경기 속에서 올해 뭔가 자기가 이제 30살이 한참 취업을 하고 사회활동을 할 때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래도 오늘도 취업수 플러스에다가 이직운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취업활동을 하고 뭔가 또 아니면 내가 중소기업 같은 곳에 다니다가 뭔가 조금 더 큰 기업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는 등의 그런 운이 연말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 힘든 경기 속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30살 띠는 이건 좀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데 35살 호랑이 띠인데 제가 호랑이띠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올해 35살 호랑이띠가 좀 대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기 속에서도 그나마 다른 띠에 비해서 크게 흔들림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피해가 적다 보니까 빨리 이제 연말에 또 좋게 뭔가 복구를 하기에도 좋은 띠다. 그리고 이제 금전수하고 이성운에 그런 것들 특히나 기인을 만나는 이성운이 있으니까 뭐 주변에 연말에 또 솔로이신 분들은 옆에 주변 분들을 잘 살펴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40살로 넘어가서는 이제 40살 같은 경우에는 44살 그 뱀띠 분들하고요. 45살 용띠 분들은 그나마 좀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금전수에 있어가지고 이분들도 어느 정도 큰 횡재수는 아니지만 들어와야 될 돈이 소소하게 잘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45살 용띠 여러분들은 아마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기인이 드는 형국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주변 자기가 조금 힘든 상황 속에서 뭐 금전적이든 막혀있던 일들을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탈출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답답한 형국에서도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50대, 60대 넘어와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50대 분들은 한 분 있는데 56살 뱀띠 분들 있죠. 그나마 이렇게 낫습니다. 56살 뱀띠 분들은
올해 삼재가 치는 형국인데 특히나 상반기에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하반기에 조금 운세가 올라오면서 내년에 이렇게 운세를 땡겼으면서 조금 이렇게 그 받아먹을 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때 아마 연말쯤 해가지고 새로운 장사나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와우. 이때 좀 시작하셔도 이제 나쁘지 않을 타이밍이다. 성과는 아마 내년에 나실 거지만 시작하기에 용이한 타이밍이니까 뭐 자리나 매물 같은 걸 잘 알아보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60대에는 마지막입니다. 60대는 65살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띠다. 60살 중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좀 극단적인 게 조금 많았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상반기에 좋았다가 하반기에 이렇게 또 안 좋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교차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상반기에 좀 무난했을 거예요. 무난했었고 하반기에도 크게 이제 흔들림 없이 이제 무난했던 페이스에서 이제 뭔가 상승해지는 운이 있으니까 뭔가 활동하시거나 금년적인 계획을 세우시기에도 용이한 때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오늘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하반기 중에서도 연말에 조금 괜찮아지는 띠를 한 6가지 정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띠만 가지고 사실상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좋다고 한 띠 중에서도 뭐 조금 더 힘든 띠도 있을 거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띠 중에서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개개인마다의 사주가 다르니까, 띠별 운세는 크게 대략을 잡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희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힘들 때고 그 잘해 나가시고는 있으신데, 여러 가지 연말에 좀 정리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올해 양력으로 이제 8월 달이니까 9월 달까지만 좀 잘 넘어가시면은 10월 달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우리 어느 정도 경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풀릴 수 있는 운기가 있으니까 다들 힘내시고요. 아무튼 잘 헤쳐나가시기를 하늘도령도 열심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